키움모닝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아니,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트위터 보셨어요? 마스크 쓰자는 얘기죠? 네. 뭐 저기 그 본인이 직접 씁시다가 아니고 저기 그 애국적인 그런 저기 차원에서 마스크 쓰는 게 좋고 나는 애국자다.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다. 그러니까 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애국자다. 그럼 이제 400만 명은 안 넘어가는 겁니까? 그래요.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것 같고, 간밤에는 아마존이 한번 난리를 폈어요. 아마존이 난리를 폈다기보다는요,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갔고, 나머지는 다 빠진 그건 왜 그래? 상황. 마스크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도 결과가 잘 나왔고. 아, 그거 옥스퍼드 쪽에서,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에서 한 거, 그거 발표가 됐는데,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. 근데, 모더나보다는 좋은 것 같던데. 꼭 그렇진 않고요. 아, 그래요? 예상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환자 중에 미세먼지 70%가 두통과 발열에, 물론 이제 심각한 임상을 중단할 정도의 그건 아닌데, 일단 70%가 그 정도로 갔다. 뭐, 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? 좀 부작용. 부작용이 좀 있었고요. 미안해요. 영어로 하는 게 아닌데. 아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예. 아무튼 뭐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나온 거. 뭐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마이너스 3% 넘게 급락을 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, 그렇죠. 지금. 지금 뭐. 그래서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 얘네들도 실적 그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어요. 예상보다 잘 나왔고 급등적으로 나와가지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도 뭐한십몇 프로씩 막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발표 내용 중에 그게 좀 있죠. 뭐냐면 그 2차 접종 후에 일주일 이후가 이제 피크고요. 그 다음에 2주 지나면은 이제 점차 줄어드는 항체가 별로 2주. 2주짜리 백신이죠. 2주짜리면은 나누기 52하면 몇 번을 맞아야 아무튼 된다는 이게 인단 초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.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있어요. 모더나도 그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만 거의 한400%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, 올해 들어서.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이 야, 니네 뭐 좋을 수는 있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. 투자 의견 하향. 그러면서 12% 급락. 그냥 문제는 그이 CFO하고 CEO하고 다 팔아먹었죠. 다 팔아먹고 왜 팔았는지를 물어봐야 돼. 좀 물어봐줘요. 그 물어봤는데 영어로 얘기해서. 그 세원이 있잖아. 그러게 말입니다. 아무튼 그래갖고 백신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일단 초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고요. 중국 쪽도 발표를 했어요. 중국 쪽도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백신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양호하게 나왔어요. 97%뭐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중국 거가 더 좋더라고요.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백신을 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근데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샘플 될것 같아요.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샘플을 구할 수 있는 걸로 보다면 미국이 가장 유리하죠. 많으니까.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.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싸움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. 근데 이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세. 자, 이 초반에 이 이슈는 뭐냐면 EU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플로리다가 만명 이상 벌써 5일째.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였었어요.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&P는 뭐 확연하게 마이너스였고요. 뭐 다우는 당연하고요.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,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.
자, 상승한 종목들 볼게요. 아마존 7.93, 알파벳 3.10, 마이크로소프트 4.30, 어도비 5.28. 이 종목들의 특징. 언택트. 언택트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이날 날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아마존이 이때만 하더라도 한 3,000달러 초반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3,800 나왔네. 목표 주가가 3,100달러짜리가 이제 제프리스가 이제 3,800으로 올리고 3,000달러였었던 골드만삭스가 3,800으로 또 올리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목표 주가를 넘어가니까 보통 매도 보고서를 내거나 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날 그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했고 그 알파벳도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와 관련된 어드비도 실적 개선 기대. 그러니까 그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. 네.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어닝과 관련된 종목 그 이슈에 상당히 민감해진.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뭐 어제 그 나온 그 시황 뉴스들 잠깐 저기 보면은. 시장 내에서 이제 우리가 대형 기술주가 밀리면 안 된다. 그런 또 저기 그 이야기들도 좀 돌았다 이런 얘기 있던데. 뭐 그렇죠. 대형 기술주가 근데 그 독점금지법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구심은 좀 있고요. 예전에 애플이 그랬어요. 애플이 그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다가 물론 이제 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익이 개선일 수는 있겠지만 그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의구심. 왜 그러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.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그 여타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이 폐쇄를 하거나 파산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몰린다.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의 독점금지법과 관련돼서는 아마존이 타겟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겠죠 아무래도. 거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싸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. 아주리하고 저기 아마존은 또 뭐지? 아무튼 그쪽에 관련돼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여타 회사들한테 이날 또 그 얘기를 발표했어요. 아마존 쪽에 데이터 센터를 쓰려면 우리 거 쓰지 마라. 경쟁이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그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은 돼 있잖아요. 그 다음 주. 아, 이번 주 아니에요?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아침에.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. 아마존이 목요일 날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날. 다음 주 목요일. 네, 다음 주 목요일 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들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었던 건 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. 네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으로도 보합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다가. 갑자기 오후쯤 돼가지고 그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3분기에 얘네들의 역대 최고의 매출을 준비 중이다. 뭐 기대된다. 그래서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거는 4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게 되면 S&P 500이 들어간다 그랬나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 3분기 때 그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다. 라는 것들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. 그 왜 준비를 하지? 그러게요.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요. 그래서 한 거의 9%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. 그다음에 다코 에너지라고 이제 태양광 실리콘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큰 수혜를 받으면서 20% 넘게 급등을 했고 진코솔라라든지 뭐 이런 쪽에 태양광 업체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그 종목들 그러니까 아마존,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어도비, 엔비디아, AMD, 세일즈포스 같은 뭐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, 마스터카드, 비자카드, 페이팔 같은 그 온라인으로 카드 하는 거 있잖아요.
이런 회사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빚대 보면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다 올라갔네. 그렇죠. 네.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대비해본다면 보통 급등을 했고요. 반면에 보면 메리어트라든지 뭐 여타 뭐 그 코로나 체인. 피해 업종들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또 뭐 3%에서 4%씩 급락을 했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지수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2.5% 폭등을 했지만 다운 0.03% 상승에 그쳤죠.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현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는 이제 카카오, 네이버가 계속해서 매물을 밟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. 어제 그 지난주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, 그다음에 2차전지라든지 테슬라 관련주들,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어저께 미국 증시에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흐름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.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미로 보면 좀 박하게 평가를 하면 하루거리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예, 기술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접근하다 보니까 한번 튀어 올라주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그저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테슬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4조 원을 샀다.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이제 받아 쓴 것도 있지만 해외 쪽의 언론들도 그런 거 나와요. 그러니까 그 해외 쪽에 특히나 사우스 코리아 쪽에서의 자금이 그 쏠림 현상. 그러니까 뭐 그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뭐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.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뭐 돈의 힘이니까 어떻게 방향을 터날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문제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실적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천조냐 삼천조냐 뭐 땡기고 그렇죠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상승 감사합니다인데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은 관망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게 뭐 그 지속 가능성이 있다든지 오늘 좀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. 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.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ETF 스토핑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.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